저는 그리스예요. 오늘은 제가 부활절 특집 만화를 만들어 봤는데요. 그러면 우리가 나올 거예요. 기다려 주세요. 잠시만요. 와, 교회에서 계란 주는 날이다. 계란 예쁘게 꾸며야지. 언니는 부활절이야. 와! 우리는 계란을 꾸며볼 거야. 한 사람의 앞에 두 개야. 네. 어머, 계란이 두 개, 세 개나 있잖아. 그럼 난 이거 두개 해야지. 여기 선생님이 주세요. 예쁜 걸로 꾸며봐야겠다. 우선 난 핑크를 좋아하니까 핑크색도 이렇게. 어머, 예쁘잖아, 이제. 이건 뭐지? 안 나와 있네. 노란색으로 다 색칠해 버릴 거야. 우와, 이게 다 있고, 두 번째는, 어머, 예쁘잖아, 이 색도. 이 색도, 이 하트를 그려야지. 와, 너무 예쁘다. 하트는 파란색으로. 안 예쁜가? 와, 다 꾸몄다. 다 꾸몄어. 선생님, 저 다 꾸몄어요. 박수. 네, 오늘은 제가 부활절 특집 만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달걀을 꾸며봤는데요. 이거는 진짜 달걀이 아니지만 부활절은 달걀 주는 날이 아니라 하느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. 그럼 그걸 꼭 기억하길 바래요. 그럼 안녕.